시럽 한 방울 못 찾겠어. 오븐보다 건조한 정원이라니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. 내 가방을 열어봐. 호텔을 떠날 때 벨보이가 간식을 싸줬어. 그걸 왜 지금 말해? 우와. 뭐야, 뭔데? 주스? 뻑뻑한 빵이네. 목만 더 마를 것 같다. 다시 뒤져봐. 오호! 그래, 분명히 음료도. 아하, 이번엔 주스가. 나 호텔에 좀 다녀올게. 저번에 명랑한 쿠키. 더는 안 되겠어. 목마른 쿠키가 주스 짜는 법. 주변에서 마실 것을 찾아보자. 왜 그래? 움직이지 마. 시럽, 함정이야. 함정? 전에 키 작은 쿠키를 위한 함정 만들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지. 그런 책이 있다고? 매력적인 미끼, 어설프게 덮인 바닥, 멀리서 지켜보는 수상한 누군가. 그 책에 따르면 저건 확실한 함정이야. 나는 좀 다른 책을 읽었는데? 뭐? 그 책에서는 저런 건 그냥 마시겠어. 나도 그 책 읽은 것 같아. 그 책 제목이 뭔데? 함정은? 발칵 발칵. 그런 책이 어딨어? 그냥 마실래? 못 참아! 결국 정교한 함정에 걸려들었군. 시럽의 정원을 넘보는 녀석은 이 레디시맛 쿠키가 용서하지 않아. 누가 걸렸지? 혹시 너냐, 추러스 골렘? 어? 쿠키잖아? 반가워! 여기도... 어? 어떻게 쿠키가 이 정원에... 일단 날 따라와. 쉴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어. 야, 간다. 아까는 미안. 이걸로 너희를 발견했는데 당연히 침입자인 줄 알았어. 우후! 정원 구석구석이 다 보여. 어때? 버려진 물건을 고쳐 만든 거야.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? 당연하지. 여기 있는 장비는 전부 내가 만들었어. 이 레디시 패치 하나로. 기계를 잘 다루는 쿠키네. 대단해.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혼자서도 이 시럽의 정원을 지킬 수 있지. 시럽의 정원? 이름치고는 너무 황량한 곳인걸.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. 원래는 달콤한 시럽이 향긋하게 흐르는 풍요롭고 활기찬 곳이었단 말이야. 추러스 골렘이 이상해지기 전까지는. 추러스 골렘? 어릴 적부터 이 정원에서 자란 녀석인데 얌전하던 그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의 수도꼭지를 전부 부수기 시작했어. 시럽을 공급하는 소중한 수도꼭지를. 시럽이 부족해지자 정원은 말라버렸고 그 많던 주민도 전부 어딘가로 사라졌지. 결국은 이렇게 나 혼자 이곳에 남게 되었어. 그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. 너희 목마르구나? 여긴 시럽이 너무 귀해서 그냥 나눠줄 수는 없어.
하지만 시럽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다줄 수는 있지. 오, 정말이야? 생각만 해도 기뻐. 아하, 좋았어. 날 따라와 목마른 쿠키들.